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골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토트넘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은 클루세브스키하고 히살리송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클루세브스키 툭툭 치다가 가마차기 원툴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것만 존나 하잖아. 아니 본모스가 아니라 유니폼만 보고 플레이만 보면 뭐 전성기 시절 AC 밀란이야? 오우씨. 손흥민! 아유 아깝다. 아니 근데 오늘 손흥민 내가 봤을 때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머리도 이발한 것 같고. 봐봐, 반더맨 방금 걷어내는 거 베르통어 같았죠? 그리고 반더맨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굉장히 외모가 잘생겨서 수려한 외모예요. 잘생겼어요. 왜냐면 축구도 결국 잘생긴 게 중요하거든. 존나 잘해. 존나 잘해가지고 누구야 근데? 난데? 아씨! 아니 내가 토트넘 했다 해봐. 경기장 떠난단 말이야. 아 뭐해? 아 여러분 이거는 히살리송 까면 안 돼. 왠 줄 알아? 골키퍼가 선방을 하고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거는 히살리송을 까면 절대 안 됩니다. 히살리송이 싫으시더라도 얘가 잘한다니까. 봐봐 얘 사르가 존나 잘해. 우와 오 토트넘 이거 맞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토트넘이 다른 팀입니다 여러분들. 골 전에 누구 칭찬했죠? 사르가 너무 잘해 진짜로. 야 사르 너무 잘해. 내가 봤을 때 사르 비수마가 좆된다니까 이 두 명이. 왜냐면 호이비에르 지금 표정 봐봐. 아 좆됐는데. 아 어떡하지. 아니 근데 오늘 히살리송이 토트넘 팬들이 원하는 거는 슈팅 돼서 골을 넣는 거야. 근데 오늘 히살리송이 이거밖에 안 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수비를 압박하는 모습이거든요. 자세히 봐봐. 이거밖에 안 해 진짜로.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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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 사르! 아으 사르야. 저 정도면 약발이네. ZS 제대로 줬는데 손흥민이. 또 저것만! 야 내가 말했지? 제가 말한 거 하죠 여러분들? 이것만 한다니까 이거? 이거지 알잖아 수비수들도. 아 이 새끼 툭툭 치다 왼발로 차겠구나. 저기서 업그레이드된 게 안토니야. 이번 시즌 안토니는 일단 좀 잘하니까 억가는 자제하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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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에이 씨구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이러게 하잖아 지금.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게 하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포로가 왜 쓰는지 알 것 같아. 공격을 지향하는 지금 토트넘 감독인데 포로가 들어오면은 공격이 더 잘 돼. 토트넘 옛날 축구가 이거였다면 약간 이거였다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러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전개도 빠르고 너무 어디로 줄지도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약간 이거였는데. 와 존나 잘한다 진짜. 야 구장보다 집이 더 높으면 공짜로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불법이면 너 왜 돈 안 내고 경 봤어? 예? 전 집이 14층인데요? 아, 나무는 안 되고. 아니 나무는 안 되지. 야 너는 뭐야? 그럼 예 저는 원숭이랑 친해서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 예 저는 새 둥지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서 고쳐주느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그럴 수도 없고. 아 예 저는 열매 사업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없고. 와 이 살리송 존나 못한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순간 저 개뻘인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슈팅을 저렇게 차지? 그냥 바로 차면 될 걸. 이거 존나 하네 진짜로. 아니 이 새끼 보니까 지가 지를 제치네. 와 저 대단한 놈이네. 와! 와 비수마 발목 좆대네 진짜. 오야! 비수마가 좆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말했었잖아 맨유로 지금 옛날 포그바 룰처럼 공격적으로 놔두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스킵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지가 스킵을 해버렸고. 야 히살리송 너 오늘 왜 계속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아니 뭐 저병하냐? 다리가 갯벌처럼 계속 빠지나 봐. 장화 신고 축구하나 봐. 야 참 뭔가 좀 느린 것 같지? 뭔가 발을 세게 밟으면서 가는 느낌이야 방금 달릴 때. 뭐라고 손흥민 선발인가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도 이제 안 보이겠네 강퇴당하니까. 손흥민 오늘 잘하잖아. 억까 좀 그만해라 제발 억까 좀. 저런 새끼들 특징 뭔 줄 알아? 손흥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오 손흥민 와 와 진짜 이럴 새끼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축구 사진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손흥민 잠깐 이리 와. 야 너 이거 메디슨 얼굴 모르지? 이거 왜 스킵을 여기 있다 공미로 해놨어? 야 산체스를 왜 센터백이야 이 새끼야! 오늘 손흥민 선수
진짜 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을 더 많이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 선수들이 패스를 좀 더 자주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흥민이 오늘 어찌됐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쿨루세브스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오른쪽에서 수비가 가고 있어. 크로스를 올려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오른발로 크로스 어떻게 올립니까? 똑같이 올려요 진짜로. 그냥 올리는 각도부터 어색한 거야. 그리고 비수마 사르 칭찬하고 싶어요. 비수마가 탈압박을 잘하고 패스를 전개해줄 땐 사르가 수비하고, 비수마가 들어와 있고 할 때는 사르가 오른쪽 쪽에서 계속 전개해주고, 다이어를 기다려준 하나의 선물이랄까 이 두 명이. 야 이 주발물 새끼야, 벌써부터 지랄하고 자빠졌네. 물론 그럴 수 있다만 제가 봤을 때 이 두 명이 지금까지 현재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어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삐져가지고 이체에서 카톡만 할 수 있어요. 히살리송은 오늘 뭔가 모래주머니를 달았나. 이것만 존나 하는 것 같고 케인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 같아. 다른 선수들은 야 오늘 잘했다, 야 오늘 다 이겼다, 야 뭐 감독님이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시러 갈래? 아 나 몸 관리하러 술 됐어, 난 헬스장 가려고, 난 풀스 하려고. 근데 히살리송은 이럴 것 같아. 잉글랜드 펜코 들어가가지고 아 씨발 존나 짜증나네. 축구도 하지도 않는 새끼들이.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 힘이. 저번 주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이거 뭐 거의 뭐 H.O.T 전사의 후예야 옛날에. 간다 이런 것 같아. 자 후반전 좀 지켜볼게요. 축구 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맥주집에서 보면서 한 잔, 감스랑 같이 컴퓨터로 보면서 치킨 한 조각, 아니면 가족끼리. 아 가족끼리는 잘 안 보겠구나. 가족끼리 보면 이렇게 되거든. 야 제가 누구냐, 사르라고. 그게 누구야? 아 있어요 방에 들어가. 뭐가 왜 그러세요. 아니면 야 드라마 보자. 아니 엄마 이 시간에 드라마 안 한다니까. 봐야 돼 오늘, 봐야 돼 오늘 중요한 타임이야. 아 엄마 잠깐만. 가족끼리는 내가 봤을 때 저 축구 보면 안 돼. 자 이럴 때 패스 하나하나 특히 히살리송. 야, 아니 그러니까 쟤는 지가 볼을 잡고 가면은 앞에 수비수가 없다 생각하거나 지가 다 제칠 수 있다 생각하나 봐. 자기가 볼을 정확히 간수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바로 뒤에 다시 리턴하고 내야 되는데 있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고 내. 얼씨구! 얼씨구! 지금 거기서 눈이 뺏기고 나서 보셨어요? 뭐야 이게. 어제 교체하죠. 사르하고 호이비에르하고 페리시치하고 히살리송이네. 그럼 손톱이 되죠. 와! 와! 쿨루세브스키 미안하다. 너 왼발만 해라. 야! 야, 이거는 진짜 우도기 돌파 좋았고 손흥민이 2-1 패스 잘 줬고 우도기가 주면서 쿨루세브스키 침투하면서 왼발로. 야! 손흥민이 저기 있으니까 잘하네. 아마 히살리송이었으면 1호 끝났어. 우도기가 줬잖아. 아 진짜 이제 딱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공격수 자리. 아니 근데 루카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메디슨이 슈팅 때리잖아. 그럼 루카쿠 얼굴 맞고 띠용 이거 존나 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띠용 이거 존나 해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니 토트넘이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이제 맨유랑 비교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아 나 X된데 이거 진짜. 아 지는 순간 내가 봤어요. 그쪽도 맹박사님을 아세요? 따단 이거 존나 한다 오늘. 아 방금 손흥민이 예 사건 때렸습니다. 왜 나한테 패스 안 주냐. 근데 저런 거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라 만약에 골을 넣었으면 야! 어 이랬을 텐데 골을 넣어야 돼 저기서. 메디슨도 빠지죠? 토트넘이 뭔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뭔 줄 알아 여러분들? 감독이 교체를 존나 잘해. 적세적소에 교체를 존나 잘해. 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나 이럴 때 부상 조심해야 돼 이제. 오 잠시만요. 어 우도기가 지금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까딱까딱 했거든요. 우촌 취소 안 하냐고? 너 같으면 2대0이고 80분인데 우촌 취소 하겠냐? 뭐라고 우도기 빠지면 좌도기 나오면 된다고? 야 저 새끼 강퇴 안 하냐? 어우 뭔 개드립이야. 자 우도기 빠지고 아 이걸 웃었네. 아 진짜 의의가 없네. 걸어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땐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요? 머리에 멍든 거 아닙니다 그만하시고요. 탈모 때문에 두피 문신한 겁니다. 머리에 도장 찍었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유현진 입준게 하냐고. 뭐 나 다 입준게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김치 담그는 것도 입준게 하라 그래. 뭘 입준게야. 응원하게 유현진 선수하고 김하성 선수 둘 다 잘하니까.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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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 오늘 완벽한 경기, 오늘 아쉬웠던 점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시살리송의 부진, 이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완벽했던 좀 경기가 아닌가. 이대로 쭉 가져간다면 챔스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